ขอบคุณครับโอ้ Yeah, for ebook. You are so lucky. Yeah, I'm Seriously, lucky. Seriously, you know. Yeah, I'm lucky guy. 오늘 영상에 나올 이 피타콘 축제는 태국 북부 시골 마을의 귀신 축제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제 무서운 귀신 가면이라 옷을 착용하고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이 행위를 통해서 귀신들과 교감을 하고 또한 그들을 달랜다고 믿습니다. Yeah, I can see many bikes. Yes, right. Because of ceremony, right? Yes, right. Tent, you know? Yeah, tent. I saw it. So many tents. Yes. I can walk myself here, from here. I like your smile. Oh, I hope. okay, so.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야, 이게 또 일산 문화네요. 소위 좀 논다는 애들은 다 오는 것 같아. 애들의 어떤 관상이 강하다. 야, 바이크 소리를 꽉 찼어. 그리고 다들 튜닝을 해가지고 그냥 부릉부릉이 아니라 부릉부릉 약간 이런 소리거든요. 구름이 올 것 같은데 비가 올 것 같네. 우선 축제 들어가기 전에 식사길을 걷도록 합시다. 깔끔해 보이네. Noodle? Okay, pork noodle please. This one. 축제라 그런지 진짜 내가 알고 있던 태국의 이미지랑 사뭇 다릅니다. 날 잡아서 또 뭐 이산 지역을 한번 다 돌아보고 싶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진하다 진해. 채소 요리 남은 소스에 비벼 먹는 그런 느낌. 아, 잘 먹었습니다. 커튼 카. 아따야. 입구에는 출판이 벌어졌습니다. 와. She's beautiful. Beautiful. Yeah. Beautiful. Big. Okay. Okay. Whoa. Ah. Oh, no. Can I see? Ah. Ah. Exciting. Exciting. This one. 아이도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옷 입는 날입니다. 귀여워. 지나가는 행인들 사진 찍는 거구나. 이게 그게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저렇게 페퍼가 독일에 있으면 우리도 6.25의 민족 아닙니까? 또 어떻게 저렇게 상스럽게 페퍼를 드러내고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겠나 하겠지만은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거리낌이 없다. 비가 무조건 올 비다. 역시 상인들은 빠르죠. 우산 상인들도 나왔습니다. 야, 여기 피타콘 페스티벌에 마스크를 열쇠고리 판매합니다. 와, 이거 좀 탐나는데? 타올라이카? 아, 79만. 어, 괜찮은데? 보류를 해야겠다. No friend. Today I'm looking for girlfriend. Coco cap, see you later. 아, 아저씨. 느낌 있으셔? 저거 원앙 소리 원앙이네요. 아, 막 이렇게 애들끼리 같이 하는 게 너무 좋다. 근데 보면은 거리 통제는 하지 않네. 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지금. 아, 이분도 속상하겠다. 또 속상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비가 오고 있고요. 제가 또 비를 피한 곳이 여기 있네. 이것도 하나 비 오니까. 타올라이카? 18바 코끼리도 지나가. 야, 코끼리가 왜 나와 갑자기. 야, 비 나온다. 네, 여러분 지금 다음 날입니다. 같이 방에서 지내고 있는 헨리랑 올리버. Oliver, can you hello. Could you say hello to my subscribers? Hello, and this is Henry. Yeah. Hello, subscribers. Hello, and this is my mask, which yeah. I purchased. You can see I'm head to toe, and we're ready. 이제 축제를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가는 길에 가능하다면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보자. 아, it's not available. Oh my god, it's full. Already full. 오, 가. 오. No, it's quite busy. Yeah. You get in the back? To the back here. Okay. I love vlogging. I'm a big vlogger myself. But yeah. It's here, right? Yes, okay, I can say. You are subscribed. Nice, nice. We made it. Oh yeah. Okay, maybe we hold on. Yeah, we have to. 지금 축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코쿤컵!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헬로! Look at the ghost from Western. 중요한 거는 먼저 물을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덥기 때문에. He, I think he has been doing a speech. Yeah. Start the parade. Ah, okay. The parade all goes down. Yeah. To, 와, 이거는 엄청난 스피커 차량이네. 여기 이제 운동회처럼. 하이파이브! 우와! 사디캅! 나이스! 관계자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 그때 뵀던 분이다. 그때 새벽에 나오셨던 분인데요. 같이 중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들 엄청 바쁜 체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헨리랑 올리버를 잃어버렸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 단사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로컬 지역적으로 축제를 준비해서 타지랑 외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마스크를 쓴 귀신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 성기 모양의 지팡이를 막 들고 다니거든요. 외설적일 수 있잖아. 19금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을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또 뭐 커플 다 같이를 즐기니까 오히려 장벽이라 허물 없이 더 쉽게 더 가깝게 하나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애기들 인기 진짜 많아. 아. 코쿤컵. 너무 귀여워. 애기들이 제일 귀여워. 우사시장! 아, 테이크 비디오 다 해줘도 돼.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 친구가 사진 찍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방콕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왔고 이런 카메라입니다. 따라가야 되거든. 아, 이제 진짜 시작하나 보다. 아저씨나. 오, 대박. 자리 잘 잡았는데 학생들 행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에 머드를 입으신 분이 지나가는 더 스토리가 있나봐요. 뒤에는 여성분인데 크게 보이게 지금 연출을 하셨습니다. 엄청 미녀시네요. 와.
친구들이 제일 멋있어. 단백질 섭취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고 싶어. Here it's okay. 아이, 그거거든. 내가 어제 비와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다섯 개 잡으면 되겠지? 이 보라색 친구들인데 저 행렬이 깨졌어. 야, 안 보인다. 보라색이 친구들인데? 땡큐. 땡큐 투. 야, 멋있었어. 야, 내가 이런 나이가 돼버렸다. 제가 어렸을 때 풍물불 했었거든요. 북을 쳤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막 삼촌인 아이씨가 물 사다주고 했단 말이야. 내가 그 나이가 돼버렸다. 퍼레이드가 끝이 나니까 구름이 오려고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원으로 한번 돌아옵시다. 이제 축제가 끝나고 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 대항전처럼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 거네요. 절 안에 프리마켓처럼 상점들이 들어섰는데 좀 재밌는 게 절 안에서도 술을 팝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오징어, 고기, 닭도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도시 같은데? 무료 식사를 나눠주네. 저도 지금 줄을 섰습니다. 볶음카. 아, 제 야채를 가져가는 거구나. Sorry. 사디카. Oh, thank you, cup. 볶음카. 볶음카. 아, it's okay. 볶음카. 너무 덥다. 근데 무척 즐겁습니다. 이게 로컬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스며든 느낌이 들었고요. 이분들의 어떤 축제 속에서 더 뜨거운 거를 느낄 수가 있었다. 햇빛이 뜨거워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비빔국수. 우리나라로 치면은 비빔국수 같은 것 같아요. 스트로베리. 그리고 여기는 젓가락 문화가 아닌 것 같아. 절밥이라 그런지 안 자극적이네. 소스는 그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돔양 소스네요. 여기 안에 보면은 전부 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워서 안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원 내부에 쉴 수 있는 공간이네요. 야, 나도 저쪽에 와서 좀 누워야겠다. 야, 여기 명당이네. 야, 여기 명당이다. 강렬한 아침이야. 강렬한 아침이야. 네, 이제 단사이의 밤이 찾아왔고요. 여기 지배인 진누나가 도와줘서 새벽 버스 티켓을 구해주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o we're gonna wait here until 1 a.m. Bus is coming? Yeah.
is Bob. Oh yeah. Oh yeah. Finally.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스가 엄청 크네. 다 주무시는구나. 4A, 4A. 담요랑 물이랑 과자도 주시네요. 뚝뚝 타고 숙소까지 가는 걸로 합시다. 뭐야? 여기 방이 있다고? 야씨. 여기 1박에 2만원 줬습니다. 2만원. 오, 나이스. 오케이. 코콘카. 그렇습니다. 숙소 잘 도착했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